으쌰. 거의 다 왔다. 나도 거의 다 왔어. 자, JKGP의 라이저 오브 톰레이더에 돌아오신 관영입니다. 너 혼자 기다려. 자, 지금 보시는 유튜브 화면에 보시다시피 몰라. 지금 요새는 고고학 학술지를 즐겨 읽는다며? 너 조용히, 누가 좀 숫자 처리를 지켜라. 누가 좀 조용히 좀 시켜봐. 어, 좋아. 지금 보시다시피 유튜브 화면에서 상하로 검색바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라기보다는 장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16:9 화면 비율 모니터에서 21:9 화면 비율의 모니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지금 그걸로 지금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앞으로 나올 게임들은 모두 그런 식으로 렌더링이 될 거고 렌더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거에서 또 한 번 말하겠지만 일단은 여기서도 언급은 하니까 언급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말하려고 했더라. 예, 지금 장비들이 약간 실험용 장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일반 데스크톱 CPU였는데 지금 이제 서버 CPU로 연산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약간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게임 설정 자체는 하나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좋았어. 이제 업그레이드라는 걸 해보자고. 내가 아직도 활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어. 근데 그거 알아? 저건 필요 없는 것 같아. 내가 필요한 거는 데미지, 발사 속도. 그렇게 발사 속도가 중요하진 않아. 볼트 액션 라이프를 제외한 거를. 반동? 난 데미지를 찾아야 돼. 근데 데미지가 요것밖에 없어. 뭐든지 데미지가 갑이야, 그치? 스킬도 어디 보자.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쇼핑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쇼핑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 살 건 뭔가 할 건 많아. 근데 뭘 사야 될지 하나만 고를 수 있어. 제일 거지 같아. 그렇지 않아요? 특수화살로 전리품을 획득한 확률이 증가합니다. 번창근 증가. 알라 포인트는 전리품을 획득한 확률이 증가합니다. 증가합니다. 외롭게 다 증가해. 세 개의 화살을 쏠 수 있습니다. 난 아직 두 개짜리도 못 해봤거든? 근데 세 개를 할 수 있대. 알았어. 난 아직 두 개짜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세 개를 해야 돼. 아직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 모르는 걸 어떻게 해. 모르면 모르는 거지. 집어 뭐해. 좋았어.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있어. 언제나 항상 그래왔지만 난 모든 게 완벽해지고 있어. 어이샤.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표적이 보인다. 용들어 없어. 오오오오 내가 여기 타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야! 잠깐만 내가 이거를 오랫동안 안 해서 그런데 약간 적응할 좀 시간을 주라. 진짜 나 이거 너무 오랫동안 안 했어. 일이 바빠가지고 이걸 너무 오랫동안 플레이 자체를 못해봤거든? 오! 조명권 내가 원하는 조명을 꺼줘서 정말 고마워. 딱 이거 하고 끌라고 했는데 네가 마침 꺼줬네. 어우 친절해라. 야! 내가 보상으로 총알을 줄게. 그니까 어우 봐봐 게임이 자꾸 안 죽었지롱. 물론 죽어가는데 안 죽은 척 할지롱. 안 죽은 척 완벽하고. 아 나 디비전을 너무 많이 했어. 자꾸 컨트롤이 디비전인 줄 알았어. 터진다 한 표. 아니네 나중에 터져. 아 맞다 시체 뒤지는 거 입고 있었네. 아 다시 돌아가야 돼. 야 기다려봐. 아직 따라가지 말고 좀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내가 여기에 너희 군사들 시체를 좀 뒤져야 돼서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야. 그냥 애들이 바닥에 누워 있어. 나는 그 애들을 잡아서 약간 좀 만져줄 뿐이야. 뒤로 물러서 멍청아. 열감지 확인. 전투 준비 완료. 뒤로 물러서 멍청아! 진작에 그러지! 물론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아 그 새끼가 이쪽으로 슈리탄을 던졌겠다만. 어. 아 더럽게 웃네. 보이지가 않아. 여기가 철조망이야. 보이지가 않아. 밝은 빛을 따라가. 따라왔어.
완벽해. 이게 게임 자 요즘 게임들 잠깐 나 여기 한 번 온 거 같은데 나 여기 한 번 하지 않았어? 요즘 게임들 자체가 16대 9 화면 비율에 맞춰줬고 21대 9 화면 비율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컷신 나올 때 보면은 무조건 다 16대 9로 줄여. 난 그게 약간 별로더라. 물론 내가 이제 21대 9 화면을 가져서 그런 말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전한 것 같은데 나가자.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 해주는 거야? 아 물론 모르겠지. 야! 열감지 조준기 뭐냐? 적외선 조준기 쓰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어우 걸렸어. 봐봐 확실하게 열감지를 쓰고 다시 물러들 열감지를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난? 열화상 조준경이 아닌가봐. 다르게 생각하면 좋아. 저 새끼들은 열감지 가짜 열감지 조준기를 쓰고 있어. 체력사기 뭔? 와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거 같아. 봐봐 자면 적치라고 안 떴어. 확실하게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아는 거야. 그거 알아? 나 권총이라는 게 있어. 야꿍. 다시 야꿍. 안녕 야꿍. 야! 내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냈어. 두더지 잡기인데 원래 원본은 두더지 잡기야. 근데 내가 약간 개조를 해서 라라 잡기야. 이게 뭐하는 거냐면은 이런 거야. 절대 못 찾아. 그러니까 두더지 잡기는 그냥 두더지를 얼마나 많이 때리냐인데 얘는 살아남는 거야.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야? 내가 가는 족족 레이저 조준기 레이저가 지나간다. 봐봐 내가 어딜 가든지 바로 알아. 얼음 밑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야? 뭐야? 아 여긴 모르네. 까꿍. 야 쟤는 모른다. 야 기다려봐. 아니 됐어. 훗! 봤어? 그걸 또 봤어? 다시 들어가자. 와우 그걸 또 보냐? 게다가 그 자명처치로 죽은 새끼 한 눈밖에 없었어. 시끄럽게 가야겠다. 이러다간 시간 너무 오래 끌어. 봐봐! 바로 알고 있어! 아니면은 너무 뻔해가지고 움직임을 추적하는 건가? 그나저나 카메라 각도 나 여기 있는 거 약간 좀 불편해. 이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내 의견이야. 아니면 옆이 나올 수도 있어. 까꿍! 두더지 잡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잡는 입장은 나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신 플레이어가 직접 두더지의 입장이 되는 거야. 에헤이 나 봤네. 와우 저건 예상 못했는데. 마지막 하나 생각을 좀 해보자. 저 마지막 하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난 최대한 웃기게 좀 하고 싶거든. 아직 내가 여기 있는지 몰라. 근데 봤어. 좋은 생각 있어. 후! 지금이야! 빡! 좋았어. 지금. 빡! 예! 죽으라니까 왜 안 죽어? 죽어! 죽으라니까 왜? 에야! 예! 이게 마지막이었구나. 그게 마지막인지 어떻게 알아 넌? 돌아가야 해. 나 얘 머리가 없는 건 줄 알았어. 존아 라라 말해요 라라 잘 들어. 움직이지 말아요. 내가 죽으면 그런 말 하지 마요. 절대로 너 자신을 탓해서는 안 돼. 우리 모두 각자 선택한 길을 걷는 거야. 왜 제가 죽어야 되는 거야? 고문 받아서? 얼마 못 버티겠군요. 이미 죽은 거 아니었어? 꼭 살려야 돼요.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제이콥님께 데려가야 해요. 빨리요. 봐봐, 내가 제이콥이 그 선지자라는 말 맞잖아. 분명히 제이콥 그 놈이 선지자야. 내가 감 있다고 와. 어? 이런 거 감 있다고 와. 아닐 수도 있겠다만. 느낌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나저나 쟤네들은 응급처치 안 하고 뭐 한 거야? 생각해보면 쟤네들 응급처치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는 소리가 돼. 이젠 제이콥만이 조나를 살릴 수 있어. 천문대로 조나를 데리고 가야 해. 무너지지 않았어? 그 천장 무너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제이콥 도와줘요. 내가 무슨 선지자인 줄 알아? 어, 선지자 맞는 것 같아. 내가 힐링 포션을 주겠어. 제이콥님이세요? 보면 아, 조나가 말한 거니?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그분이 모든 재난에서 너를 지켜 주실지어다.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 주시리라. 상처를 꾹 눌러 시작하지. 저거 무슨 진통제가 그 뭐냐 각성 효과 주는 그런 약 어 마약 같은 걸 것 같아 분명. 제이콥 상처는요? 당신이군요. 맞죠? 불멸의 선지자. 그치? 내가 말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고통은 느껴요. 상처도 나죠. 난 인간이에요. 죽음은 피하는 것뿐. 신성의 원천은요? 아까 그 약 멍청아. 오래전에 발견했죠. 실제로 있고 아주 강력하지만 신성하진 않아요. 사람들을 속였군요. 수백 년 동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을 지키려면 그걸로 우리 병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했죠. 끔찍한 실수였어요. 보관소에 있던 게 바로 적들이 기태지를 공격했을 때 불멸의 존재들은 산에 있던 얼음을 도시에 퍼부었어요. 수천 명이 죽었죠. 자신들의 힘을 지키려고 그런 잔인한 규모의 차이일 뿐 트리니티와 마찬가지죠. 당신 탓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다 내가 저질렀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 멋지군. 놈들이 움직여요. 힘으로 빙하를 깨려나 보거나. 그럼 이제 끝인가요? 아니, 막을 방법이 있을 거야. 제이콥, 도시로 통하는 비밀 입구를 지도에서 봤어요. 불멸의 존재들, 그들이 있어요. 불러가면 다 조질 거야. 그건 빠질 때가 아니에요. 그냥 포기할 거예요? 우리가 불멸의 존재를 다 목살라버리자고? 준다면 승산이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을 데리고 놈들을 공격할게요. 그럼 움직이자. 덕문을 열어. 자, 어서 가. 이 사실은 우리 둘만 아는 거야. 워우. 다 알고 있었네. 준비되면 가요. 그 입구는 천문대 아래에 있어요. 이 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도대체 이건 뭔? 좋아, 여기서 뭘 도굴할 게 있나 보자고. 도굴이 없구만. 도굴할 게 없구만. 벽이나 부셔야겠어. 이제 도굴을 시작하는 거지. 항상 해왔던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어, 좋았어.
그냥 그거 같은 경우 발로 딱 차면은 완벽하게 무너질 것 같았는데 나는 그냥 등반용 도끼로 그냥 계속 그럴래. 등반용 도끼가 분명 무뎌져서 나중에 쓸모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부술래. 이게 변하거든. 도구라는 게 왜 있는데. 도구는 아주 좋은 거야. 요렇게 점프할 때 착지해주는 도구까지 있어. 나는 여기 앞에 쓸 수 있었는데 그냥 나무터 막 제일 끝자락에 쓸 거야. 이유 없어. 여기가 더 편하거든. 아, 이 아이젠을 봐봐. 아주 좋아. 맞다. 이거 그냥 이거였지. 잊고 있었네. 그거 알아? 잠깐만. 될 거라 생각했는데. 나 그 여기서 그냥 바로 팍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건 줄 알았어. 흰색 페인트처럼 보이잖아. 근데 흰색 페인트가 아니야. 이게 흰색 페인트야. 차이점은 아주 중요해. 그 아이젠은 그냥 여기 밟고 올라갈 수 있었어. 근데 도구의 이점은 우리한테 너무 상세히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얘가 너무 머리를 못 쓰는 거야. 계속 뛸 수 있잖아. 계속 뛰어. 아, 처음부터 이럴 걸. 야, 되나 보자. 처음부터 이거 되지 않아? 이건 뭐야? 도구를 완료했어. 뭘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도구를 완료했어. 될 것 같은데? 좀! 제대로 좀 던져봐. 제대로 좀 던져봐. 끝까지 안 되나 보지. 그럼 밧줄에다 도끼 거는 것도 안 돼? 안 돼! 안 걸래. 아니, 그냥 안 걸 거야. 도끼나 주변에서 휘두를래. 던지고 싶진 않아.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제가 자의적으로 한 거야. 그렇게 되면 이 흰색 팬티도 그렇게 의미가 있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버섯! 버섯! 완벽해. 호어 한 가지 궁금한 게 도대체 이 화살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만든 적도 없잖아. 그럼 제일 처음부터 이미 다 가지고 다녔다는 소리야? 워우 이봐 이건 뭐야? 난 그냥 재미로 던졌는데 뭘 얻니? 지도를 얻었어. 호 신통하네. 엄숙한 크레바스. 그냥 고요한이 아니라 엄숙한 거야 이거. 정리해야겠어. 기타즈, 제이콥, 불멸의 존재들.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어.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의심할 시간도 없었지. 마음속 어딘가에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제이콥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 무엇이 제이콥을 그렇게 만들었든 트리니티보다 먼저 찾아내겠어. 이 모든 걸 아빠와 함께 조사할 수 있었다면. 야, 이거하고 이거랑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면은 이거 업그레이드한 건 어떻게 되냐? 다르게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 어쨌든 지간에 딱히 데미지를 올리는 건 보이지가 않아. 난 데미지가 필요한데. 발사 속도는 올리자. 쓰긴 써야 되니까. 어쨌든 처음으로 드디어 뭔가 어설트 샷건을 얻었어. 나 이거 뭐야? 사이가? 사이가. 그래, 사이가 샷건이야. 마음에 든다. 사이가 샷건. 이 사이가로 뭘 할 수 있나 한번 보자고. 버섯이네. 불멸! 멋져. 네 여기 한번 오지 않았니? 제이콥, 가고 있어요. 여기엔 뭐가 있죠? 수백 년 전에 거길 봉인한 이후로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태양계 모형을 지날 때까지는 안전할 거예요. 뭐가 태양계 모형인데? 불멸의 존재들이 고대 도시를 묻기 전에 우리 천문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걸로 키트즈로 가는 입구를 열 수 있어요. 뭔가 게임이 갑자기 진지 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아.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만약에 산 내 샷건하고 그 불멸의 존재끼리 싸우면 누가 이길까? 내가 이긴다 한 표 걸지. 쟤네들은 똑같이 상처도 고통도 느끼고 상처를 입는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 죽는다는 정의가 시간이 흘러서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걸로 죽는다는 소리는 아니야. 정말 놀라운데. 뭐야? 태양계 모양의 지구가 왜 이렇게 많아?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
보자. 그걸 제자리로 당길 수 있을 거야. 아, 나 보고 이걸 시키는 거야? 어 그래, 게임은 항상 나한테 시키겠지. 어 언제 안 시켰겠어? 이렇게. 오! 난 뭐가 제자리인지는 모르겠거든? 뭐가 제자리인데? 어 이것도 할 수 있어? 오 할 수 있네? 와우! 오. 오. 아 여기서 화살은 못 쓰는구나. 까꿍. 설마 게임이 그렇게 분출됐을까? 그러니까 내 궁극적인 목표는 저걸 맞는 위치에 둬야 해. 어 나중에 생각할게. 내 생각에는 여기 딱 올라가서 저거를 떡볶음하고 당겨.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올라가는 거야. 그게 제일 궁극적인 목표야. 근데 얘는 잘못 당긴 것 같아. 어떻게 올라가냐를 생각해야 되거든. 일단 확실하게 여기 온 건 맞아. 여기 온 건 맞아. 내가 이거를 타이밍 맞게 뿅 하고 당겨가지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일단은 얘를 180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돌리는지 모르겠으니 일단 냅두고 후야! 의미 없는 짓이었어. 여러분 저런 거 하면 안 돼. 아니야 의미 있는 짓인 것 같아. 기다려봐. 내가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도끼를 건 다음에 슝 하고 날라오면 저기 착착착할 거야. 그럼 이쪽으로 걸어와서 이거를 슝 하고 당기면 돼. 그러면은 위에 올라갈 수 있겠지? 위에 올라가서 난 뭐하지? 몰라 일단 당겨봐. 우우! 전혀 저 각도로 밀릴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내 추리가 맞았나봐. 게임이 저장을 해줬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추리라 할 것도 없긴 했어. 후야! 우이후! 안전착지! 실제라면 전혀 하지 못했을 그런. 아주 대단해. 실제였다면 정말 아무도 못했을 그런 점프였어. 요런 것도 말이야. 이런 건 절대 아무도 해낼 수가 없어. 잠겼네. 작동 원리를 알아내야 해. 잠긴 거야? 밀자. 와우. 와우. 잠겼네. 안 당겨져. 잠겼어. 다른 쪽도 잠겨 있잖아. 우후! 이게 굳이 잠가 놓을 이유가 있었는진 모르겠어. 어쨌든 신기하다.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여기 사람들은 훨씬 시대를 앞섰어. 그러게. 약간 나무가 좀 많다는 것 빼고. 어디로 가라고? 저로 어디? 맨 위로 가야 하는데. 저로 가야 돼? 시간을 잘 맞춰야겠는 걸. 타이밍 게임이라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타이밍 게임이야. 근데 이 게임은 나한테 타이밍을 요구하고 있어.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보자. 근데 왜 게임이 자꾸 나한테 타이밍을 요구하는 거야? 이게 효과가 있니? 이게 효과가 있니? 나 궁금해서 그래. 걸어봐. 걸 수 있잖아. 충분히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걸어봐. 아 저걸 다 써야 됐어. 저거. 도끼를 일부러 좀 덜 던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 일단 저거 확실하게 걸어야 돼. 걸어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찾아야 돼.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라면 발판을 써라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타이밍이란 것도 없어. 그렇게 타이밍이란 것도 없는데 타이밍을 맞춰서 올라가는 건 확실해. 그냥 같은 자리에 있을 걸. 후회하고 있어. 으아! 완벽해. 근데 뭐? 지금이야. 뭐가? 아 이거? 얘가 알려줘서 나 겨우 알았어. 안 알려줬으면 나 진짜 몰랐어. 이거 타고 가는 거겠지? 올라가는 길도 없어 보여. 이제 나머지 올라가는 길들을 찾아야 돼. 뭐 어차피 여기 흰색 너무 친절하게 선조들이 흰색으로 다 그려줬어.
흰색 페인트야. 야, 좋다. 어? 툭하면 흰색 페인트야. 아주 마음에 들어. 여러가, 나 이쪽으로 가겠어. 무모한 도전. 후! 예스. 완벽하군. 아니요. 열면 빛이 나옵니다. 후! 이 고문서는 흐려. 비잔틴에서 발달한 읽을 수가 없어. 풍수를 묘사하고 있어. 보존적 훈련. 뭐에 대한 능력인데. 화살 통해서 화살을 뜨거운 다시 매기는 과정 없이 쏠 수 있는 화살 속에 세 발로 증가합니다. 오! 오! 내 예전에 하고 있던 스킬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저것 때문에 가능한 건지 궁금해지는구만. 솔직히 말해서 이 화살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쏴본 적도 없어서 그래. 이봐, 그냥 이거 하는 거 이것도 그냥 똑같이 해주는 건 어때? 어우, 이것도 올라가지. 네, 깎고. 근데 이게 무슨 용도냐? 용도로 모르겠어. 아, 저로 가라고 그런 거 같은데. 갈 수 있어? 어, 갈 수 있어. 절대 불가능한 점프였는데 해냈어. 어, 여기서도 또 쏠 수 있어? 와우, 놀라운데? 쭉 쏘자. 여기서 또 불가능한 점프로 또 해내는 거야. 아무도 못해 이건. 인간 어떠한 인간도 저런 건 못해. 고대 도시가 멀지 않아. 왜 이제서야 들렸을까? 빙하 위에 있는 산에 올라왔어. 왜 올라갔어? 보여? 그래, 놈들이 작업을 시작했어. 어떻게 깨고 있는데? 이제 고대 도시로 들어갈 거야. 소피아, 공격을 너무 서두르지 마. 조금 기다렸다 행동할게. 이따가 다시 연락해. 아, 내가 이거 왜 꽂았지? 의미 없는데. 어차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 깎고. 아, 그냥 이 화살을 타려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더 빨라. 와우. 와우. 에바, 라라, 너 그리스 할 수 있잖아. 뭐라고 하는지 좀 해석해봐. 난 못해.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뭐 먹고 사냐?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 뭐 먹고 살아? 아, 혹시 그 불멸이라는 게 먹지 않아도 그렇단. 찍어! 도끼로 찍어! 127시간! 스포일러 경고, 팔 자르자. 분명히 저걸 다 들을 텐데. 지금쯤에는 뭔가 수상한 느낌이 있군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 걔네들이. 그냥 아무데나 몸을 날렸는데 안전한 곳이었어. 이럴 확률은 얼마나 될까? 무너져버렸네.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빠르게 열어 제끼고 좋았어. 그 불멸의 존재들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이유 없어. 그냥 자세히 보고 싶으면 자세히 보고 싶은 거야. 뭐라고 시끄러운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나 진짜 알고 싶어.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가는 거 맞겠지? 아, 진짜 개기고 싶어. 와우, 너 못생겼어. 내가 네 입 좀 잡... 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 아, 여기서부터야? 야, 체크포인트 쓰레기다. 얼마나 긴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겨우 왔는데. 정말 긴 시간 들여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점프해 빠르게 아니, 거기 말고 멍청아. 그래, 가끔씩 너무 빠른 건 안 좋은 거 같아. 그래도 빨리 와우. 야, 잠깐만. 뭐야 방금 도끼를 어디다 걸어둔 거야? 빨리 점프 위로 올라가. 점프 빨리. 솔직히 말해서 나 여기서 아까 방금 죽을 때 저로 옆으로 가야 되는 건 줄 알았어. 빨리 자꾸
얼음 속으로 들어가지 마. 빨리. 빨리. 좋았어. 분명히 저 입술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 나 입술로 가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어 맞네. 미안, 내가 네 입술 좀 탈게. 야, 네 입술이 너무 두툼해서 이게 잡기가 쉽더라고. 고마워. 입술 쓰게 해줘서. 와우. 죽을라고 하지 마. 내가 더 죽어버릴 것 같아. 아, 아직 샷건을 안 써봤구나. 아, 이거 안 써봤네. 에헤이. 나중에 써야지 뭐. 까꿍. 점프! 점프의 마스터가 그걸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니? 굳이 그걸 탈 필요가 있겠어? 뭐야 쟤네는? 리부트에서 나왔던 걔네들 아니야? 일본 무사들? 걔네 왜 여기에도 있어? 쟤네들이 트리니티가 온다는 건 또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징그럽게 많네. 뭐라고 짓거리는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개그시 싶어. 근데 게임이 나한테 개길 기회를 주질 않아. 와우. 분명 들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저 기계 소리 자체가 너무 커서 듣지 못했을 것 같아. 어우 바퀴다. 바퀴야? 몰라. 벽을 넘어 안쪽 도시로 가라. 와우. 뭐 했다고 스킬 포인트를 얻는 거냐? 어우 깃털이네. 야쿵. 깃털 못 집어. 이거나 집어야지 뭐. 도굴. 그래서 물방울 하나 얻었어. 나한테 그리 의미 있는 물방울은 아닌 것 같아. 생존자가 제일 없거든? 점프 중에 하면은 꽂을 수 있습니다. 지도가 표시됩니다. 불의 범위가 증가합니다. 지속 신간이 증가합니다. 폭발이 더 폭발이 더 잘 됩니다. 이거나 해야지 뭐. 자 그러면은 30분 정도 녹화했으니 이제 저는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야 지금? 모르겠어. 어쨌든 이 동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라이크 버튼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제 채널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라이즈 오브 톰에 대해 다음 파트에서 마저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봐. 와 이거 쏘는 속도 진짜 느리다. 9발 탄창이야. 야 분명 들었을 것 같은데 좀 더 큰 소리 내보자고. 분명 들었을 텐데. 특이하네. 또 얘 이러고 불 짠다. 어? 아유.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뽀뽀.